초등학생 수준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하나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예. <laughs>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 내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 그 최고의 자리에 있는 김정은 위원장 경우에 어, 왜 굳이 통일을 해야 되는지 본인의 자리는 최고인데 음. 왜 통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직접적으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어, 북한이 통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김일성, 저, 저 할아버지부터 해갖고, 김정일, 어, 아버지 해가지고, 어, 지금 너무 오랫동안 이 체제를 붙들고 내려왔어요. 변화가 없이 너무 오래 붙들고 왔다, 이 말이죠. 지금은 3대가 내려오는데 큰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어, 그러니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프로센서를안 가지고 지금 물러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체제 자체가 독재 체제에 이걸 잘 뭉쳐놨기 때문에 이걸 풀어가는 데도 어좀 그래도 어수 있게 풀어놨습니다. 했는데 어 이거 그 핵을 하면서도 북한 인민들한테는 앞으로 잘 살게 해준다 그랬거든요. 뭐 앞으로, 어, 이제 이때까지는 째우하던 것이, 이제는 잘 살게 해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잘 살게 해줘야 됩니다. 만일에 이대로 해갖고 잘 살게 뭘 해주고 체제를 더 끌고 간다. 이러면, 어, 여기서, 어, 뭔가 티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어, 이러면 계속 숙청할 거냐. 이래 되면, 이거는 바깥 뒤집어집니다. 그럼 북한만 발끝 뒤집어지갖고 저길를 어쩐다고 뭐 되냐?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개입을 해야 되고, 어 이제 밖에가 끌어 들어옵니다. 어, 이제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중국 땅이 됩니다, 저게. 어, 그러면 이 길, 잡을 수가 없어요, 이제. Uh, 이 체제를 지금 잘살수 있는 이 기틀을 못 잡아내면 만약에 지금 이게 핵무기 가지고 이렇게까지 인민들을 살수 있는 길까지 열어줬다 더 영웅됩니다. Uh,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북한 인민들이 지금 이게 이때까지 체제로 끌고 나왔던 이 생각은 다른 거예요. 더 영웅이 된단 말이죠. Uh, 어, 그러니까 어, 요 하나의 기획을 잘해 가지고 어 이게 북한 인민들이 완전 자유롭게 되고, 어, 이제, 북한 애가 자꾸, 적과 통일, 적과 통일하니까 적과 통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느냐, 인민들은 그러고 있지 않아요. 위에서 그렇게 자꾸 쪼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어, 그렇게 이제는, 어, 그것도 하면 너무 오래 들어가지고, 어, 근데 이, 지금 한국의 그, 이게 저, 미디어 같은, 어, 그, 문화, 이것이 북한 사람들이 지금 한, 한 70, 80%가 접하고 있습니다. 어, 드라마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한국 문화를 접하고 있다는, 깊숙이는 몰라도 다 접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요, 요런 것들이 지금 한국을 이렇게 뭐 저가통일 할수 있다라는 계산은 위에서 이 작업하는 이에서 조금만 그러지 안에서는 벌써 열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우리가 방공방공 하면서 북한을 모르게 했던 것하고, 저 북한은 또 이렇게 남한을 갖다 이렇게 체제를 유지하려고 모르게 했던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소리도 이 걱정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응. 어, 이제는 방공에 대해서 그만큼 신경을 안 써도 되고, 그만한 파이는 벌써 다 일어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 하죠. 종북이라고 뭐 하고 어어저 우리 남한에는 지금 뭐 이렇게 빨개가 기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무리 많아도 그렇게 많은데도 어떻게 못하잖아요. 많아도 된다라는 거죠. 어그래 여기 더 오래 가면 어, 사회를 어떻게 만질 수 있는 환경이 돼서 그래서 넘어 있는 체제가 오래 가면 이 대한민국은 또잘살 거냐? 엄청나게 어려워집니다. 요래 되면은, 어, 북한 세력으로 전부 다 이렇게, 이렇게 뜻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던 사람들이, 어, 진짜로 들고 일날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죠. 빌미를 그렇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보지 말고 지금은 힘을 합쳐가지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서 지혜롭게 통일전선까지 이루어내갖고, 두분 다시 우리는 전쟁이 없고, 아웅대는 게 없고, 국제사회하고 적을 삼지 말고, 우리는 진짜로 멋지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냐? 지금 여기에만 우리가 집중해서 가야지. 어, 어, 그렇게 김정은이 이렇게 그 체제를 놓겠냐? 체제를 놓게 안 하고, 그 체제는 김정은이 이끌고 가야 됩니다. 통일을 하더라도, 통일을 하더라도 미국에다 체제 보장해 달라 그러지 말고 통일을 해가지고 김정은이가 북한을 이끌고 가야 돼. 어그 체제를 우리는 유지하게 해줘야 된다. 그 그러니까 체제 유지하니까 어, 그러면 또뭐 이렇게 적대하지 않냐 안 그렇습니다. 이 남한에서 이북을 돕는 인자부터는 그뭐 구호 정도가 아니고 그 북한의 강강사업을 하는데. 강강 사업을 하고 북한의 모든 거모지하는 것을 이런 거를 공사를 하러 남한에서 투자해서 다 들어갑니다. 어, 어 그리고 북한의 강강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니까 북한 인민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다시 이 세상을 만지고 연구하고 뭐 이런 게다 시작이 되고 첫째로 북한에 나무도 심고 이제 삼천리 금수강산을 복원하는데 그런 데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관광산업이 엄청나게 일어날 테니까, 어, 그렇게 해서 북한은 어, 김정은이가 어, 노력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거니까, 한동안 이게 김정은이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어, 한국서 이북 동구 없잖아요. 어, 김정은이가 이북을 위해서 노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김정은이는 신입니다. 어, 어, 그러니까 그 말을 따른다라는 거죠. 어, 그렇게 해서, 한, 15년 내지, 어, 10, 한, 7, 8년, 어, 요렇게는 김정은, 어, 체제로 운용이 돼야만, 그래 놓고, 이제는 살살 열어 갑니다. 음, 북한 살기 참 좋거든요, 잘 해놓으면. 어, 어 그렇다고 해서, 이, 남한에, 지금 체제로 요대로 통일을 해갖고 섞어버리면, 우리는, 그, 저, 인류대민사업 안 나가고, 그대로, 어, 무슨 생산을 여기서 한다. 그러면 쏟아지 내려옵니다. 문제는 아까지게 그림 그린 걸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 이왜 그렇게 그렸는가이 있는 게그 안에 다 있는 거죠. 어, 여기서 에어 이제 고무신 만들고 어, 고무신은 요새 잘안 만드나? 어, 뭐 이게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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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공장에 일하고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일자리 찾으로 일로 안 내려오게 되가 있습니다. 어, 그 북한에서도 일자리가 얼마든지 있어요. 어, 관광 산업을 일으키는 데 그런 일자리, 어, 또 그쪽에 이제 뭐 연구소를 만드는 데 일자리, 또 도시 이제 체제를 만드는 데 일자리, 어, 뭐 뭐가 일자리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한국이 안 내려옵니다. 이제 응. 그러니까 한국인은 그런 일자리를 전부 다걷어갖고 국제적으로 아르키로 나가는 사업을 하니까 한국인은 그런 일자리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막물고 있기 때문에. 뒤섞이면서 엉망진창이 안 된다라는 거죠. 어. 한국인은 일하러 와도 서비스 일 같은 건좀 하러 올란지 몰라도 그 북한 애들이 서비스 하려고 오지는 않거든요 지금. 네? 아, 그런 거는 가르키 가면서 같이 이렇게 앞으로 그 음식 같은 거를 북한에도 그냥 일안 하려고 들지는 않아요. 왜안 하려고 들질 않느냐 하면 이 한반도에 태어난 홍익인간들은 저마다 소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돈이 안 된다라고 이제 돈 벌지 않아도 뭐 우리는 되는데 일안 하나 안 돼요. 그렇게 꿈태어나게안했다니까 전부 다 내가 그림 그리고 싶은 사람, 어, 뭔가 연구하고 싶은 사람, 노리게 하고 싶은 사람, 저마다 소질을 다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음식 하고 싶은 사람만 음식 하고 싶어 미쳐요. 돈안 줘도 좋으니까. 어. 아, 먹고 살만 해도 음식하고 싶다는 얘기죠. 어, 나는 누가 최고로 좋은 음식을 내서 누가 이게, 요,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좋은 거죠. 요는 거 저마다 소지를 그렇게 가져왔기 때문에 일자리 저마다 밖으로 해갖고 이렇게 하고 요는 뭐를 갖다가 공장이 없고 회사를 안 하니까 어, 뭐 이게 그 뭔가 그럼 나태해질 것 같죠. 조선 이, 이, 저 한반도에는 지금 태어난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싶어 하게끔 태어났어요. 어. 이게 염려한 거죠. 그래서 다 연구원이 될수 있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북한에도 그렇습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생각하던 것만큼 상상을 해갖고, 자꾸 잣대를 기리다 대면, 그러면, 아니, 끝없이 풀어줘야 돼, 내가 지금. 어, 어. 그렇게 앞에 풀어준 그프로센스 안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게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 우리 그 형제들을 너무 무시하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아,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위대한 한반도가 일어날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